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 역사 전반을 조명하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54%인 여수박물관은 여수와 바다라는 전시 주제로 웅천 이순신 공원에 건립 중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이순신 공원에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8년 기본 계획을 세워 이듬해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54%, 내년 4월 준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10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수박물관의 전시 주제는 여수와 바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섬과 해양, 산업과 생활의 변화상 전체를 고스란히 담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박물관 성격의 그런 종합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이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이런 공립 역사 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새겨진 유일한 고인돌인 오림동 암각화 고인돌과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 좌수영의 역사, 거문도 사건과 여순 사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수만의 역사가 여수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현재 여수시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여수 총세력과 수군 조련도, 통제 20 수군 대처피 탁본과 팔사품도 등 16,000여 점, 국립광주박물관과 순천대 박물관 등 타지역에 있는 유물도 12,800점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차별화된 컨셉트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여수 박물관의 차별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한국사 속에서도 세계사 속에서 오직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부각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이 박물관이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 속에 여수 박물관은 여수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